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궁해 있었어. 아 그래?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바로 한게 그렇게 손으로 쪼물딱한 거 아, 괜찮아. 새 거 줘! 과장 광고에 우려가 있다. 아, 왜 더럽게 먹어? 아, 이게 이래, 제발. 지능놀이 했어? 아, 너 왜 구박해? 안녕하세요. 리뷰어터의 김소영 기자입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죠? 저 오늘도 저희 동료 주재용 기자를 함께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주재용입니다. 이제 곧 10월이어서 올해도 네.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계획했던 것들 좀 많이 이루셨나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뭐 건강 관련된 건 없었어요? 뭐 살을 몇 킬로 빼겠다라든지 뭐 술을 줄이겠다라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절대 없었어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간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되게 좀 건강에 요즘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집 많이 있고 막 배달음식 많이 시켜 드시면서 건강이랑 이런 거에 되게 면역력에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막 살아요? 와, 오늘 왜 이렇게 막말? 아니 생일입니다, 여러분. 뭔 생일이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아, 미안해. 아니 사실 이거를 제가 제 입을 안 끊으려다가 얘가 끝까지 내가 지금 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궁해 있었어. 아 그래?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바로 한테 네, 내년부터 김소연 생이 생깐다 내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근데 아무튼. 진짜 최근에 건기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 되게 많아요. 사실 또 저만 해도 좀 요즘에 많은 편인데 우리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디저트들 있잖아요. 뽕가롱, 흑당 밀크티 이런 거 드셔보셨죠? 그러한 음료들 되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먹으면 아 당이 몇 그램일까 엄청 생각하고 있거든. 아 근데 나도 그 생각해. 그치? 이게 당뇨병을 맞아. 걱정하게 되더라고. 이게 실제로 20, 30대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늘었대요. 약간 당 충전 막 이런 것들이 유튜브 콘텐츠로도 나오고 만 칼로리 챌린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로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이 이게 물론 좋은 당도 있지만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들은 100개 무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카페를 가더라도 이 당이 몇 그램이 들어있는지 음료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이왕이면 무설탕 제품을 좀 먹으려고 근데 요즘에 네. 그래서 그런지 무설탕 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제로 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펩시, 뭐 제로 펩시, 뭐 제로 사이다 이런 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당 줄인 아이스크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막 그런 말 해요. 막 당 줄인 과자도 나오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당을 줄이면 근데 이제 그 맛이 날 것인가? 그치. 그게 가장 그게 관건이죠. 당 줄인 제로 과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던 찰나에 롯데제과에서 나왔어요. 뭐가 당을 나나요? 줄인 몽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무설탕이에요? 아니면 당을 줄인 거예요? 무설탕이에요. 제로가 붙었어요. 100% 제로? 제로가 붙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볼게요.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몽쉘인데 제가 왜 카카오를 사왔냐? 제가 카카오를 좋아해서요. 이게 바로 롯데제과에서 내놓은 제로입니다. 여기 설탕 제로라고 써있어요. 설탕은 제로. 근데 달콤함은 그대로예요. 언제 출시됐어요? 17일 출시였던 걸로 기억해요. 완전 따끈따끈한 제품인데 그걸 한번 볼게요. 영양정보. 여기 있어요. 오리지널이죠? 네네. 당이 얼마예요? 하나에 32g인데 이 중에 9g이 당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당이 그냥 0%예요. 아예 없어요. 대체 설탕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의 알룰로스라는 것도 있고 뭐 당 알코올이라는 것도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 이 말리톨 이게 들어감으로써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진짜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약간 샌드 느낌. 나 냄새를 한번 일단 먼저 제가 맡아볼까요? 저도 뜯어볼래요. 몽쉘향 나는데? 몽쉘향 나. 몽쉘향 나요. 되게 작은데. 아, 이거 그 냄새 난다. 옛날에 그 포켓몬스터 빵 알죠? 초콜릿 롤로 된 그 냄새랑 똑같아.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몽쉘 한번 뜯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제가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배가 아니라 그 두께 생각하면 어때요? 거의 4배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3, 4배 정도의 여러분 크기인데 이거 갤럭시 네. 워치만해요. 우와! 40. 40mm입니다. 이거 4cm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사셨어요? 원래 없었잖아. 이거 없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먹어보기 전에 네. 단면을 볼까? 그냥 크림? 그러니까 크림? 초코 크림? 빵에 그럴까? 크림 샌드 그냥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네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내가 일부러 크림만 맛보고 싶어서
크림을 살짝 먹으면서 빵을 먹었거든? 와우. 크림이 진짜 이상해. 아 근데 이거 진짜 이 크림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식물성 생크림 먹는 느낌? 미끄덩. 미끄덩 엄청 미끄덩. 단맛은 아예 없진 않은데 단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씁쓸하면서 단맛이 살짝 느껴지는데 빵은 괜찮아. 빵은 괜찮은데 지금 크림이 문제야. 그러면 제가 이어서 원조를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얼마나 이 단맛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맛있지? 확실히 원조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둘 다 카카오가 들어간 건데 얘가 훨씬 뭔가 이게 설탕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안에 이 흰 크림이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부드럽고. 이거 한번 먹어봐. 그렇게 손으로 쪼물딱한 걸로. 아, 괜찮아. 내가 줘! 난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아 진짜. 아 근데 확실히 지금 이 원조에 계속 손이 가요. 몰라 건강에는 제가 좀 더 좋을지는 몰라도 설탕이 당연히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크림은 확실히 오리지널 몽쉘이 확실히 맛있고 이 크림이 너무 기름지고 사실 기대 좀 이하였어요. 크림이 너무 맞아. 이상해 크림이. 아 그래? 나 크림 한번 먹어 다시 먹어볼게. 이상하지? 미끌미끌하지 않아? 근데 소연아 이거 저기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롯데 홍보팀에서 전화 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 롯데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조금 더 맛있게 만드세요.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맛있는 것들이 갑자기 열폭했습니다. 식품공학의 힘. 급발진. 나는 식품공학의 힘을 믿어. 네? 갑자기?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아직 시작이잖아. 아직 시작이라서 나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원래 처음에 당 줄인 아이스크림 나왔을 때도 되게 혹평 되게 많았어.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초반이고 제로는 아니더라도 당을 어느 정도 줄인 제품들은 좀 나올 수 있을 만하다라는 게 일단 제 입장이고 그래도 만약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 정말 당을 줄여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해보면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말리톨이라는 그 성분이요. 이게 설탕 대체품이라고 해서 당이 없잖아. 근데 당이 없는 건 맞거든? 근데 이 말리톨이라는 것 자체가 탄수화물을 해서 이 화학 반응인가? 그걸 일으켜서 만들어낸 거래. 이 전분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화학물질인데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뭐 비난의 대상은 아닌데 문제는 이 말리톨이 탄수화물 양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이제 뭐 요즘에 그거 많잖아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뭐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높이고 이러면서 당을 최소화하시는 분들 식단 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분들 사이에서도 이 말리톨, 말티톨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는 게 낫다. 탄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줄이는 게 낫다라고 얘기도 하고 탄수 같은 거 줄이셔야 되는 당뇨병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 유의해가지고 무조건 제로라고 설탕 제로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성분표 확인하시고 그냥 일반 건강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그냥 내가 당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설탕은 제로인데 달콤함은 그대로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달콤함이 그대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달콤함은 그대로가 아니야. 앞에까지 맞고 뒤에는 과장 광고의 우려가 있다. 달콤함은 절반. 달콤함은 3분의 1. 왜 편집이야? 이게 킬링 포인트인데 오늘. 아직 좀 발전의 맞아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제로, 그러니까 당을 없앤 과자를 리뷰해봤는데요. 뭐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무설탕 이런 컨셉을 잡은 건 좋은데 달콤함을 살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사실 과자나 케이크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콤함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오히려 씁쓸한 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반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몽쉘이어야 했을까? 롯데제과의 빼빼로 정도였으면 약간 과자 맛으로, 비스킷 맛으로 승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아직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식품공학이 발전해서 기저질환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달콤함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받아보는 거 어때요? 리뷰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 써달라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많이 달아주세요. 네,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저희 이 제로 몽쉘을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꼭 드셔보시고 저희는 또
재밌고 유익한 신제품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